네. 1부에서 김보림 활동가님의 강연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부는 패널토의 시간입니다. 저는 패널토의 진행과 사회를 맡은 강릉 옥천초등학교 은산분교 교사 이원이라고 합니다. 패널토의는 강릉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날다학교 학생 참여단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달 동안 일상의 즐거움을 미뤄둔 채 밤 늦은 시간 그리고 주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토의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문화인류학자이신 조한혜정 교수님이십니다. 네, 방금 강의를 통해 만나뵀죠.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석영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강사명 기획조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제 조한혜정 교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해 공부하면서 기후 위기와 코로나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서영 학생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람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전서영입니다. 조한혜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작년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받았었는데 포럼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채취, 가공, 유통, 소비의 끝없는 확대 반복적인 과정의 근본 원인인 경제성장주의, 자본주의를 공통의 뿌리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대변되는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전지구적 규모의 채취, 가공, 유통, 소비의 끝없는 확대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스탑을 시킬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걸 여기서는 경제성장주의, 자본주의의 공통의 뿌리 그 전환을 어떻게 해낼 거냐라는 굉장히 거시적 전환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도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떤 거대한 우리가 설국 열차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설국 그냥 달리고 이제 어디로 갈지 어디선가 스탑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열차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스탑할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돈을 굴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쪽에서 결국 끌고 가는 이 게임판을 어떻게 스탑할 수 있을까? 거기서 뛰어내릴 건지 바깥의 세상을 만들 건지 이제 이런 것을 해내야 되는 시점에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인류사의 시점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고는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고 쉽게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체제는 가야 되고 굉장히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전혀 아닐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논의가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처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조한혜정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패널분께 주제당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 참여단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기후 정의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후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서의현 학생이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다학교 학생 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군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서의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했고 또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기후위기 당사자나 활동가들은 이에 기후위기를 1.5도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기후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담기길 기대했지만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 다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님을 비롯한 청기행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네. 일단은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법안의 일단 이름을 먼저 짚어보면은 기후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법안이 왜 문제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이 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녹색 성장이라는 말은 저희가 굉장히 예전부터 들어왔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어릴 적에 거의 초등학교를 다닐 시절쯤에 2008년, 2009년쯤이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실제 있었던 녹색성장을 까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건 그냥 단순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사업, 지원 사업, 일종의 기업들에게 몰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로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녹색을 위한 뭔가의 발전 또는 그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 자체가 전혀 전개가 되지 않았었던 결과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이 제정이 된 걸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데 법안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녹색 성장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고 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그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요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10월에 통과된 그 NDC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2030년도 감축 목표를 35% 감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었던 시나리오에서는 40%로 조금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수치 두 개 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말하는 1.5도씨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림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IPCC 보고서에 의해서 이 수치로는 결코 1.5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이고 과학적 근거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법안이 그래서 어떻게 35%로 줄일 거냐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실현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기후위기의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그러한 부문들에서 어떠한 강제성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 법안을 시행을 했을 때는 타격을 받을 거니까 우리는 그 정부는 그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누구도 타격받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열심히 녹색성장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게 법안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게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상황이 현재 시스템에서 위기라는 말이 탄생이 된 건데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다 또는 위기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까지 이 사람들을 함께 갈 수 있고 위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뭔가 산업의 전환에서 피해를 받을 사람이 그냥 그런 자본을 독점하고 있고 우위에 있던 사람들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곳에 돈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만 법이 전개가 되지 실제로 그 안에서 뭐 실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어떠한 노동자 개인이라던가 또는 그 취약성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또는 사회적 약자라던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가 보듬고 함께 갈 거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스스로 설 수 있게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법안 자체에는. 그리고 지금 나온
10월에 통과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40%로 상향을 한다고 해도 그 기업들한테는 기업이나 또는 산업 부분에는 불가침의 영역처럼 얘네는 탄소를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줄이면 타격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시민들이 알아서 감축하자 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근데 사실 시민들이 알아서 감축하자라고 하기에는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시민들 개개인이 일일이 다 배출을 하는 것보다 산업에서 배출하고 거대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그냥 오로지 성장. 지금 하고 있는 성장에 녹색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이고 그걸 위한 대의적 명분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게 결과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부분에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전석영 활동가님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송강 학생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동중학교 1학년 송강입니다. 저는 조한혜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20개의 다배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하위 50%의 사람들이 1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출의 책임 정도와는 반대로 입는 피해는 노숙인, 환자,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먼저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와 윤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금방 한 그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성장을 하면 안 되는데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전문가 이 지금의 체제 우리가 도구적 합리성의 세계라든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법관이 되든가 의사가 돼야 되고 한 줄로 세워서 그다음에 교사까지는 안정된 삶을 산다.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어떤 입시 체제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계속 굴러가는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익숙해진 그 시계에 맞춘 그거를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떤 삶의 시간으로 우정의 시간으로 바꿔낼 건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괴종시계라는 시로 답변을 해주신 조한혜정 교수님의 답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포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사명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면 사람 간의 격차가 생기고 이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간의 연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수능 이후에 전면 등교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교육부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는 지난 6월에 전면 등교를 했는데 수도권은 왜 이제야 전면 등교하겠다고 할까? 근데 그건 제가 보림 학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수도권의 집중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넓지 않은 나라 같은데 되게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전면 등교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혹시나 생겼을지 모르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 정서 종합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2022년, 2023년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격차를 해소하는 하겠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이 학력, 학습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학습을 어떤 경쟁이 아니라 인권과 보편의 관점, 일단 복지의 관점으로 학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학생들의 그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어떤 진로 코칭들을 또 체계적으로 시켜서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하고 있는 꿈,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의 방향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활동가 분들이 지금 모두를 위한 기후 행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 12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라는 곳이 가만 보면 다른 아파트에 살지만 또 같은 학교에 오는 거죠. 공교육의 체제에서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다시 어떤 아이들은 집으로 가겠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이 학교라는 곳이 연대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 학습이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연대가 좀 더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우린 다시 학교로 학생들을 구분하려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자사고나 외고 같은 걸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저도 그것도 어쩌면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연대를 좀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단순한 실천에서 넘어서서 정치를 바꿔내는 힘이 학생들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강원도 교육청의 노력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다룰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최보근 학생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강릉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보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8개의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기후, 에너지, 노동, 산업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업계, 시민사회의 소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그리고 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소중립위원회에 이런 청소년 기후행동도 이제 민간위원직으로 들어갔다가 지난 8월 사퇴를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흑백화면 속에 등장하셔서 2050년까지 한국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실제 이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성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월달 그쯤만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연락이 오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보통 정부의 논의 테이블 자체는 전문가이거나 특정 산업을 대변하거나 뭔가 자본의 권력을 가지거나 정치적 권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가 보통 꾸려지던 게 정부의 논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밖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뭔가 외치고 있거나 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정말 장기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청소년,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 구성 끝말에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거의 한 3년 정도
계속 다루었었던 저희한테 계속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이유로 그래도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내부 활동가 한 명이 청소년 위원으로 민간 위원직으로 함께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에 함께하게 됐었는데요. 석탄발전소가 2050년까지 존속하는 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산업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않는 그런 안들을 계속해서 내는 과정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너는 청소년이니까 결석 시위할 때 뭐가 힘들었는지 학교에서 무슨 마찰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나 해라 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논의 구조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언젠간 변화가 생길 거야라고 믿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판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원하는 지금의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해온 이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척하는 것 같은 이 구조를 우리는 견고하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바뀔 걸 그냥 순진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민간 위원직을 완전히 사퇴하고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논의 구조는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 왜냐하면 비민주적인 논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 자체가 결국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이 문제로 더 먼저 재난에 직면하고 더 빠르게 삶의 기반이 흔들릴 사람들의 그런 삶 자체는 고려되지 않는 결과와 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다시 짜야 된다.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직면한 모두의 삶에 최대한 대변될 수 있도록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간 위원직에 사퇴를 하고 논의 구조의 거부를 좀 밝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김보림 활동가님으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서의현 학생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한혜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독색당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파리 이달고 시장은 파리 전역의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을 한다든지 도로 교통망과 자전거 도로를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친환경적인 공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의 베를린의 경우도 전기 수소 차량의 확대가 아닌 차량 자체의 운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 산업의 지원이나 천국 여부가 불확실한 신기술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적이나 시장 중심적인 해법 말고 가치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도 이 파리 이달고 시장이나 베를린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실제로 이제 유럽은 1, 2차 대전 끝나면서 엄청나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는 다른 체제를 택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인류가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거기에 들어왔고 그 게임은 북유럽이 성찰을 하고 시작한 게임과 너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리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기네들 봤는지 모르지만 뭐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원자로 서로 돌보면서 사는 게 인간이고 이기고 줄 세우는 게 인간이 아니다라는 가치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말로 하는 그건 그냥 가치이고 말이 아니고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줘서 사회를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지금 이 보림 씨나 이 친구들이 다 해야 되는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저는 뭐 사회복무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 군대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돌봄의 사회로 되기 위해서 어떤 식의 20살 1년 동안은 모두가 돌봄에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제도화도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결국 투표권인데 그러면 갓나내기까지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몇 살 이상만 제대로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럼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이제 투표권이 주어져야 되고 누군가를 대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어떤 분은 종량제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10번 했으면 그만하시라 이런 거.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한테 못 준다면 이제 노망이 걸려서도 하시는 수가 있는 체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투표권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하자던가 아니면 나이별로 비례제로 하자. 왜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속 너무 많고 밑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스마트하게 제도 자체를 바꿔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쟁 체제가 아닌 어떤 환대의 우정의 세계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인 거죠. 네. 조한혜 전 교수님의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보근 학생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사명 기획조정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기 계신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이제 응답하라 전국 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뭐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은행을 우대한다는 조례 개정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도 이에 응답을 해서 2020년 4월 입법 예고를 통해 뭐 서울 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석탄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우대하여 선정하겠다고 발표한다거나 지난 6월에는 뭐 탄소 배출 제로 학교, 뭐 채식급식 선택권, 기후 활동 지원 등 뭐 다양한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여 교육 시스템 자체의 생태 문명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우리 김보림 활동가님은 이제 2018년 여름이 참을 수 없는 더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올해 여름이 무지 더웠다는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날씨를 보면 그런 적이 있었나? 우린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이 지난해 올해 상반기 이루어지면서 큰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느는 현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작은 것이 갖고 있고 그다음 불편함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알매 시간과 그다음에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동일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으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인상적인 것은 원주 6개 학교에서 행동하는 생태환경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실천일 수 있는데 음식 남기지 않기, 그다음 페트병 분리수거하기, 그다음에 계단 이용하기, 개인 컵 사용하기 이런 것을 했을 때 QR코드를 찍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서 기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과 그다음 실천이 삶이 일치되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 시스템 전반에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차량들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바꾸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개축하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다시 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탄소 제로가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어떤 회의를 할 때 강원도는 되게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춘천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 삼척에서 춘천까지 3시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걸 차로 다 이동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메타버스나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는 것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채식급식 선택권을 도내 모든 학교로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이 1년 예산이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주거래 은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좀 개정을 해서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노력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주제는 변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기후 정의와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영 학생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기행 활동가 분들에게 모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기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 끄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등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레타 툰베리를 시작으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한 개인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하며 기후 위기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외침과 행동만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거나 기후 위기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 걸어다니면 된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개인의 작은 실천에게 다 기후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고요. 그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후위기는 우리가 차를 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원 시스템이 양산한 문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기후위기 너무 거대하고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적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너무 많이 선을 넘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커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실천에 기반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전환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시위를 하거나 하는 행동도 물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 내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더디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전까지는 정치는 뭐 전문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막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그냥 선거 때 표 하나 던지는 것뿐. 근데 그것도 유권자들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만 맨날 치부되어 왔고, 정치는 늘 어떤 한 분야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되게 거창하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고집 막 꼭 국회에 들어가서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말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문제 의식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후보에게 우리는 더 이상 표를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단순히 문제식 공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다, 내 미래, 내 삶에 관심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문제식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게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변화를 이야기하는 시민으로서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문제식을 공유한 것에서 멈추지 않을 거고, 뭐 시간이 된다면 가끔씩 어떤 시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청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청원에 동의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거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라던가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지지 서명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 같은 걸 사회적으로 말과 글로 표명하는 건 절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자신이 그 문제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걸 알리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부터가 정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로서 그냥 기후위기를 마주한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에서는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라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 캠프? 대선 캠프라는 걸 꾸리게 되었어요. 보통 대선 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저희가 꾸린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캠프예요. 그리고
약간 어떠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후보에게 친한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만 늘 들어와서 거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캠프 같은 경우는 기후정책 크루라고 하는 시민 크루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함께 나 여기서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싶어라고 한 사람들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대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시민 크루인 기후정책 크루와 함께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대선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쉽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는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후보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선 캠프인데요. 그 청소년 기후행동을 이렇게 어떤 시민들이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윤원정 활동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예은 학생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포중학교 1학년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한혜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생태와 돌봄을 중시하는 마을학교 성미산 학교의 초대 교장이셨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진로활동의 허브인 하자센터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기후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 모두를 아울러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학교와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은 청소년 기후 행동 친구들이 보여준 역량을 키우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최근에 김보림 친구가 카카오 펠로가 됐어요. 그럼 김범수 씨가 이제 이 특히 이 공간을 보니까 여기를 기후 행동 그 청소년 기후 행동 학교로 하면 되겠네. 우리가 요새 정치숙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어떤 센터로서의 학교가 필요한데 이미 너무나 탁월한 학생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냥 주도하는 학교가 돼도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기성세대가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할 만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방송국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한 가지 제안이고요. 그래서 삼척에서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이제 지구를 살리는 일을 삼척에서 시작하는 그 생각을 했고 이제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금 모든 학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 뭐 기후위기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오고 애들이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우리 세상은 망했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아주 안 좋은 효과를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구를 살리는데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근데 어제 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운양초등에서 병아리 키우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이제 뭐 그 다 같이 그 반에 열 몇 명의 아이들이 감을 따러 갔대요. 근데 감을 따러 갔는데 감이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가자고 한 아이가 미안해서 집에 있는 병아리들을 달걀을 하나씩 줘서 부화를 시켜서 이제 걔네들이 교실에서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아리를 위해서 얘네들이 집도 지어줘야 되고 이제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아마 얘네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냥 하나의 구호로서가 아니고 어떤 당위와 정의의 이슈에 흥분하는 성향의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툰베리도 이 엄청나게 부조리한 세상을 알고 엄청 아팠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프게 하기보다는 아프지 않고 즐겁게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사실은 그때 뭐 4학년 때인가 그 뭐 무슨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페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와서 겁도 없다고 어떻게 애를 낳을 생각을 했냐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하고 미안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진짜 30년 전인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걔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건 알았을 때.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정말 이제 모두가 알게 됐는데 제대로 이 어떤 그 학습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굉장히 기쁨의 얼굴로 얘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겁고 막 보통 되게 우울해 하잖아. 나는 만날 때마다 아 좀 밝은 표정 지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그 학습 자체가 정말 막 이렇게 협박하는 식의 거가 아닌 거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어릴 때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귐의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런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의 자발적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네, 즐겁게 만들겠다. 즐거운 세상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교육청에 저는 특히 이 강원도 교육청 워낙 잘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거의 나오질 못하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냥 금요일을 나오는 날로 정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학교에서 그날 오후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지구를 살리는 날이다.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막 공부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병아리를 키운다던가. 실제로. 그러니까 생태적인 존재가 되는. 삶의 시간을 갖는 그거를 그냥 한국의 경우는 그간에 성장하는 세대한테 너무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입시 교육으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금요일 날 시간을 강원도 교육청부터 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송강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삼영 기획조정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의 특징은 정책 결정권자와 최우선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 정치를 실현하려면 학생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관님은 학생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요즘에 강원도나 뭐 마찬가지로 다니시다 보면 이제 벼베기가 다 끝난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논에 이제 물이 빠진 거죠. 그러면 그리고는 이제 내년 봄에 다시 논에 물이 들어올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물이 들어오면 그 논에 메말랐던 논에 어느새 온갖 동물들이 거기에 개구리도 오고 개구리 알도 낳고 해서 다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깃드는 걸 봅니다. 우주가 내려앉는 걸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지나서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인지 모르지만 내년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학습자 주도성, 또 하나는 개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 학습자 주도성을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이런 시간, 이런 자리를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이런 걸 기획하고 교수님도 모시고 정책 결정자들도 모셔서 이런 워크숍이나 토론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좀 이루어지도록 좀 애써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라는 곳이 우리 학생들이 한 8시간을 하루에 살고 있는 삼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의 운영은 사실 교직원들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례 개정이나 법률 개정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된다면
학생들이 나와 관련된 정책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발언하는 그런 기회가 법적으로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도 교육감과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학생들의 결재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안한 그 정책이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 결재란 앞에다가 학생 결재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결재를 하고 나서야 교육감이 결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서 우리의 외침이나 우리의 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여러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금요일 오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금요일 오후는 생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숨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 오후에 고등학생들한테 그 학교를 딱 마치는 그런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못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숨요일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그때는 이런 활동도 기획하고 논에 가서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좀 더 설득하고 근데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강원도 역시 함께해서 학부모님들을 좀 설득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의 학생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계획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기후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삶의 가능성을 함께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정과 환대의 세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다면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